전설의 우리 대령 숙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이렇게 절인 알타리 무를 이렇게 주문을 해봤습니다. 크게 비싸진 않습니다. 5kg에 23,000원 정도? 네, 요 정도 하는데 사실 세척하고 뭐 절이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뭐 비용을 합치면은 사실 요게 더 쌀 것 같아요. 그리고 소금으로 세척을 해서 깨끗하다 그래요. 그래서 뭐 크게 뭐 세척을 안 해도 된다. 예, 요렇게 지금 보시면은 네, 요렇게 예, 절단까지 해서 이렇게 왔고요. 지금 무청도 지금 보시면은 예, 잘 절여졌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절이는 과정은 제가 소금 양하고 예, 이 알타리 양만 해서 시간까지 알려드리고 바로 알타리 장아찌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. 아주 독특하죠. 고깃집에서 너무나 잘 어울릴 것 같고 한식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장아찌 한번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알타리는요, 알타리 장아찌는 사실 절이지 않고 바로 예, 담습니다. 그래서 물에 세척해 주고 물기를 좀 이렇게 한 30분 정도 지금 빼주었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무청도 쓰고요, 장아찌에 이 무도 같이 쓸 건데 지금 보시면 앞부분에 요거를 잘라내면은 다 여기 다 떨어지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살짝 예, 안 떨어질 정도까지만 썰어 주시고 요 친구는 길게 이렇게 장아찌를 담글 거예요. 나중에 세팅하는 걸 보시면 알겠습니다. 자, 뭐 그 김치통이라든가 이런 믹싱볼에다가 요 한쪽에다 이렇게 담아 놓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그리고 지금 무를 보시면 이렇게 썰면 너무 작게 썰리죠? 약간 대각선으로 썰어줄게요. 대각선으로 두께는 요 정도. 이 정도로 썰어주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해서 또 믹싱볼 한쪽에다가 담아 놓겠습니다. 이렇게. 그래야지 한 입에 쏙 먹기가 편하게 되고요. 그리고 모양도 이쁘게 나옵니다. 약간 보니까 바나나 같이 생겼네요. 네, 이렇게 한쪽에다가 이렇게 작업을 네, 해서 준비를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소스는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끓여서 예, 불 거예요. 자,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금 예, 썰어 두었습니다. 요 무청은 이렇게 꼭지가 붙어서 이렇게 줄기가 붙어 있게끔 이렇게 해서 한쪽에다가 담고 한쪽에는 네, 알타리를 썰어 가지고 약간 어슷 썰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 놨습니다. 그러면 바로 냄비에다가 소스 만드는 재료를 놓고 바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이제 양념 만드는데요, 웍에다 물을 먼저 잡아 주시고요. 그리고 레시피 양은 자막 예, 다 표기되고 있으니까 그대로 예, 노트에 복사해서 네, 간직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물을 받아주시고 여기에 몽고진간장 예, 몽고진간장 들어갑니다. 자, 그리고 백설탕 그리고 식초. 식초는 사과 식초, 뭐 함만 식초, 화형, 양조 다 전부 가능합니다. 미원, 굵은 소금, 참치 액젓. 자, 이렇게까지 넣어 주시고요. 불을 센 불로 네, 켜 주세요. 불을 켜 주시고 한번
끓기만 하면 되거든요. 그럼 완성이 됩니다. 다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. 자, 지금 간장 소스가 팔팔 끓어요. 그럼 바로 불을 꺼주세요. 꺼주시고 한 10분 정도만 상온에서 잠깐만 식혀주고, 아까 준비해놨던 이렇게 네, 요 알타리에다가 소스를 부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자, 10분 정도 지금 식혔거든요. 네, 소스 향도 너무 좋고 한번 맛보겠습니다. 아, 엄청 상큼합니다. 맛을 한번 보세요. 자, 이렇게 해서 바로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부어주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지금 부어줬거든요. 그러니까 집에서나 식당에서는요, 밀폐용기 김치통에 요거를 이렇게 붓고 바로 뚜껑을 닫아주시고 상온에서 하루 정도, 지금 만약에 저녁 시간이다, 한 오후 6시다 그러면 다음날 6시까지 상온에 놔두었다가 하나 맛을 보시고 그리고 냉장고 보관하시면 됩니다. 이거 엄청 맛있거든요, 이렇게 준비라면. 그리고 제가 이제 다 완성이 되면 요 세팅을 어떻게 하는지, 식당에서 어떻게 해야지 이쁘게 나갈 수 있는지 세팅까지 네, 보여드리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지금 보시면 이렇게 길게 그 무청을 길게 이렇게 해놨죠. 매장에서는 한 절반 정도, 아니면 뭐 두 줄기 정도 이렇게 세팅을 일부러 하시라고 아까 썰었을 때 예, 그렇게 썬 겁니다.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놔주시면 되겠죠. 식당에서는 뭐 조금 양을 조금 줄여도 상관이 없어요. 이렇게 뭐 크게 나가면은 조금 해프겠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시가 좀 커서 사실상 식당에서 나가기에는 조금 부담이 가요. 그래서 식당에서는 그냥 타원형 접시, 좀 작은 접시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조금 세팅을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냉장고 보관했다가 손님 들어오시면 위에다가 이 소스, 예, 재워둔 소스를 예, 뿌려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지금 세팅을 했고요. 그리고 그냥 나가기에는 조금 예, 맹숭맹숭하죠. 예, 여기다가 이 소스를 이렇게 부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. 자,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요. 윗부분에 뭐 청양고추라든가 아니면 홍고추 뭐 요거를 조금 위에다가 올려서 데코를 해서 직접 나가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한번 세팅을 해봤어요. 추가가 너무 많이 나가서 사실 식당에서 좀 부담스러워하는 정찬이기도 한데 그래도 남들보다는 조금 독특한 임팩트가 강한 뭔가가 우리 식당에 있다는 것은 자랑할 만합니다. 조금 손님들이 좋아해서 많이 먹으니까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꼭 내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가정에서도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면은 냉장 보관 한 달이 지나도 끄떡 없습니다. 장아찌기 때문에. 그렇기 때문에 요거 만들어 놓으시면요 입맛 없을 때 딱 좋을 겁니다.
자,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또 여기까지이고요. 다음 시간에는 지금 알타리가 지금 반 정도 남았죠. 다음 시간에는 아주 맛깔스러운 알타리 김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